나이가 서른 중반 정도 되니까 주변 지인들이 저한테 결혼에 관련된 고민을 종종 털어놓곤 합니다. 며칠 전에 직장 후배가 저한테 오더니 예비 신부와 성격이 너무 달라서 같이 살게 되면 과연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털어놓더라고요. 연애랑 결혼은 완전 다르니까 연애할 때는 참고 넘어갔던 것들이 결혼에서는 더욱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연애를 하고 있거나 결혼을 한 상태거나 이런 고민을 하는 연인들 은근히 많이 보셨죠? 저는 후배에게 두 가지 이유를 들면서 답변을 해줬어요. 먼저 첫 번째로, 20, 30년 넘게 다른 환경, 다른 문화에서 나고 자란 남녀가 어떻게 안 다를 수가 있겠어요? 하다못해 같이 자란 형제끼리도 정반대인 성격의 형제들이 많은데 연인들은 다른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두 번째로 주변에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부부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과연 성격이 비슷한 부부와 정반대인 부부 중에 어떤 부부가 더 많은가요? 저랑 제 와이프를 말씀드리자면, 와이프는 저와 성격, MBTI, 음악 취향, 심지어 학창 시절에 즐겨 듣던 라디오 프로그램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닮은 사람이었어요. 덕분에 결혼도 빠르게 할수 있었죠. 그리고 결혼 이후에 같이 살면서 느낀 게 와이프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른 사람이었어요. 모두 다른 디퍼런트. 맞아요. 연애할 때는 서로 최선을 다해 맞춰주느라고 닮은 줄로만 알았던 거죠. 와이프는 바로바로 치우는 스타일이고, 저는 일단 쉬었다가 하는 스타일. 와이프는 모든 걸 계획적으로 하는 스타일이고, 저는 모든 걸 즉흥적으로 하는 스타일. 와이프는 그때그때 표현하는 스타일이고, 저는 속에 담아두는 스타일. 와이프는 혼술을 알코올 중독으로 보는 스타일이고, 저는 혼술을 인생의 행복으로 보는 스타일. 이런 점들이 처음에는 많이 안 맞아서 다투기도 정말 많이 다퉜어요. 근데 점점 싸우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 맞춰나가는 과정에서 저와 다른 점들을 제가 조금씩 흡수하게 되면서 제가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미루는 성격이 조금씩 개선되면서 제할 일을 제때 끝내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한달 스케줄표를 작성해서 계획적으로 살아가는 거에 보람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직 혼술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주 1회 정도 타협을 했지만요. 아무튼 와이프랑 저의 이런 정반대인 부분들이 서로 잘만 받아들이면 서로 발전적인, 보완적인 요소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약 반대로 저랑 너무너무 비슷한 사람과 결혼해서 저처럼 술을 많이 좋아한다면 일주일에 절반 이상은 술을 마셨을 거고 살도 쪘을 거고 건강도 안 좋아졌겠죠. 만약 저처럼 매사에 계획이 없이 즉흥적이라면 과연 돈은 잘 모을 수 있을까요? 만약 둘다 감정이 상했을 때 속에 담아두고 표현을 안 하는 스타일이라면, 더 이상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아무튼 부부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든 여자든 인간은 모두가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반대인 남녀가 어찌 보면은 상극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상극의 관계를 상호 보완의 관계로 발전시킨다면 개인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부부로 봤을 때도 그렇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관계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